따라라따 안녕하세요. 네, 이태리 셰프 세정입니다. 네, 일단 이번 메뉴에서는요. 네, 한국인의 김치 들어갔습니다. 샤랄랄랄라. 김치만 들어가 보이지만 토마토 소스가. 토마토 소스. 아, 냄새가.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도 손으로 먹는 게 또 유행이잖아. 인도 오빠, 스타일. 오빠 얘는 욕심내지 마. 얘는 욕심내지 마. 오빠 얘 요즘 얘는 그렇지 그치? 않아 오빠. 자, 아, 우리 병규 씨. 이게 다 모이기가 힘들구나. 병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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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야지. 오빠 아니야. 요즘 얘는 그 스타일 아니야. 홍대 미치.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병규 씨 누가 주도적으로 이 메뉴를 만들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정말 양심적으로 네. 신 시장님이 네. 국수를 전반적으로 스케치하셨고요. 네, 이거 박수 한번 나와야 돼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그 국수 맛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육수가 더 우러났어야 되는데 조금. 양념 너무 맛있다. 아, 맛있는데? 야, 많이 먹었어. 맛있어, 맛있어. 국수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시장님이 해주신 국수가 정말 맛있네요. 맞아요. 우리 악기 분들은 다 못 먹었어. 악기 분들은 못 먹었지. 네. 국수집은 안 가봤어. 아, 근데 혁우 형은 먹을 뻔했네. 냄새만 맡아서. 아, 먹긴 못하고? 네. 냄새 괜찮았어? 아, 냄새는 너무 좋던데요? 시장님, 이거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는 게 좋나요? 방법이 있나요? 맛있죠? 방법이요? 예. 맛있다고 생각하고 드세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뭐? 오빠, 아니야. 요즘 얘는 이렇지 않아, 오빠.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화가 많아. 이해해줘. 아, 오늘 욕심 넘친다니까, 아주, 오빠. 차세대 예능 스타야. 야, 근데 김치볶음밥은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시네요. 어, 맛있어. 다 먹었어요. 어, 나 다 먹었어요. 아, 이거 꼭 말씀해 주셔야 돼. 세정이 이거 두고두고 다 김치볶음밥. 야! 박수, 박수! 와! 아, 맛있어, 아니, 맛있는 정도 아니라 너무 깜놀. 진짜 맛있죠? 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 아, 저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 야, 투에는 너가 하는 김치볶음밥집을 해도 되겠어. 시즌 탄 나서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프랑스 파리에서 어? 위겐이 이제 등장합니다. 새로운 위겐이. 에펠탑 주변에 땅을 부를 거예요. 어, 네.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네. 어? 카운터들이 이제 헬기를 타고 에펠탑 앞에 내립니다. 거기서 시즌 2 시작합니다. 이제. 와, 그런? 제가 생각한 거죠, 그냥. 아, 예. 그래, 뭐 있죠. 예. 자, 여기 원하시는 거 다 지금 다 하나씩 말씀하세요. 예, 편히 얘기해 보세요. 예. 아,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씩. 김준성 감독. 땅 밟았다. 밟았어요. 봉주? 경이로운 소문. 빠밤 시즌 2. 뚱뚱뚱뚱뚱. 아, 이거 시즌 2 이렇게 완성합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우리 악기들은 말이 없네. 아니, 악기들끼리 뭉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기 다 죽었어요. 악기는 다 갔습니다. 아니, 모르는 거야. 야, 그러면 시즌 2 간다. 악기 이런 그림 원한다. 항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즌 2에는 지청신이 머리 길러서 카운트 한다고 성수동에 소문이 났더라고. 지옥에서 살아남아야지. 그렇지, 지옥을 탈출한 악기. 탈출해야지, 지옥을. 아니, 사실 제가 형을 편의점 앞에서 만났는데 나 한참 동생인 줄 알고 굉장히 좀 깍듯하게 안 했거든. 그래서 형이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형인 거야.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몰랐다. 아, 그래가지고 예능에서는 또 그런 게 들어가줘야 돼. 뭐야 아빠. 이렇게 한 걸로 하는 거 아니야. 홍래야, 너 예능 욕심 있어? 식스센스, 형 식스센스 한번 나가야지. 아, 이렇게 감히 해서 진짜 처음이라면서 하나 배웠네. 네.
아, 근데 말씀이 죄송한데 아니 형님은 진짜 극중에서 이렇게 붙으나는데 왜 이렇게 텐트가 나요? 말씀 좀 하세요. 이거 다 비우고 이거 깨고 또 아니 아까 상품 고를 때도 햄이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아니, 너무 부자였는데 일단 배가 고팠고 근데 배가 고파서 먹지 정말 돈 주고서는 진짜 못 먹겠다 이거 네 근데 이런 게 좋습니다 인간적입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님 너무 맛있다 어. 야 다쳐. 야 오늘 내가 살게 마음껏 먹어. 잘해요. 맛있게 잘 먹었다. 아 배불러. 진짜 잘 먹었다. 내일 먹을 것까지 다 먹었다. 감사합니다. 국수도 다리도. 배고프겠다. 얼른 먹어. 이 새끼 반응이 뭐 이래? 다리 때문에 우는 거야? 아니면 국수가 맛있어서 우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요. 부모님 돌아가셨니? 네. 교통사고로요. 상대 운전자가 음주였대요. 다리도 그때 다친 거? 네. 어린 몸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우리 모두 그렇다, 소문아. 우리 다 저승문 턱 밟고 온 사람들 아니니. 큰 아픔들을 겪었고 가슴에 시커먼 멍 하나씩 지고 살지 얘? 얘는 기억도 혼란 까먹었어 아, 기억을요? 머리가 박살이 났었거든 빌딩에서 추락을 했었다네 아니 근데 살아났다고요? 쟤네들이 살려낸 거지 일시켜먹으려고 그러잖아 이 새끼는 어떻게 하늘이랑 연결이 됐대? 사람이 저승이랑 연결되려면 코마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 우리 다 코마 출신이잖아. 저도 교통사고 나고 한 달 정도 코마에 있긴 했었어요.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그때고 지금은 너 의식이 멀쩡하잖아. 사고가 언제였는데? 7년 전이요. 7년... 7년이면... 너랑 같네. 어, 코마로 치면 둘이 동기네, 동기. 얘는 한 달이래잖아, 나는 6개월. 동급은 아니지. 저도 한 달은 넘어요. 두 달 가까이. 어째 이 새끼 원래 치는 거 봤어. 야, 뭐 좋은 거라고 겨루냐, 겨루기로. 아유, 남자 새끼. 어. 아씨. 누나. 나 어릴 때요. 나한테 돌을 던지는 새끼가 있었어요. 나한테 돌을 던지고는 딱 그만큼 도망가요. 나 아픈 다리로는 못 잡을 거 아니까. 주머니에 돌을 잔뜩 넣고는 던지고 도망가고 난 쫓아가고 넘어지고 그래서 내가 아주 악착같이 쫓아갔어요. 확 그냥 죽여버리려고. 결국 걔네 집까지 쫓아가서 아주 작살을 내버렸죠. 마무리가 괜찮았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야, 너 또 맞았지? 아이. 아이, 뒤집어. 아, 요 정도 좀 하는구나. 그때 그 돌 던지던 애가 웅민이에요. 웅민이면 네 친구 그 걔? 그러니까요.
누나. 나도 엄마 아빠 돌아가시는 거 눈앞에서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죽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만 더 자면 내일 보는 건데 내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오늘 꼭 데리러 와라. 내가 그렇게 땡깡 부렸었는데. 그날 사고가 났어요. 아휴, 고기 더럽게 먹고. 앉아. 아우, 야, 씨. 맛있어? 좀 늦었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 선배 늦는 거야 익숙하죠. 7년은 좀 심했지만. 나 시간에는 큰인데.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본인이 떠올려요. 나한테 묻지 말고. 근데 실종 사건이면 강력계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째서 선배가 했었을까? 살해당했을까요? 아직까지 생활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아마도? 사체는 차에 실어 유기했을 것이다. 찾아야죠. 일단 가보죠. 김영님 집으로. 나 뭐 좀 먹읍시다. 남은 거 먹을게요. 내가 사수였죠. 증거물 봉투 표기법이 내 방식이더라고. 중요한 건 다 까먹고 사소한 건 잘도 기억하시네요. 말투가 주여 박는다. 좀 원래 그래요? 사수한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조수가 왜 내가 아는 사건을 몰랐을까? 선배가 공유를 안 해줬으니까요. 당신을 못 믿었나? 린치 당할 위험이 있는 사건이니까 보호해 준 거겠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난. 그랬겠네. 나라면 그랬겠지. 보조개로 또 잘난 척하는 거죠. 수련 형은 잘 있어요? 어떻게 지내요? 과연 달았어요? 수령 선배는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옛날 거는 기억이 왜 나지? 다 먹었죠? 아아 선배가 계산해요. 괜찮아요? 자, 하나 많이 먹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언니. 언니 왜 안 먹어? 언제 잠이 들어 여기 닿나. 너의 모든 난 커서 언니처럼 될 거야. 언니처럼? 공부 잘하고 이쁘고 운동 잘하고 착하고 친구도 많고 나랑도 잘 놀아주고. 언니 안 그런데. 하영이는 계란을 애가 그렇게 좋아? 응. 언니도 먹어. 하영아. 언니가 혼자 살아서
그건 언제 끓였냐? 아, 새벽에 일어나서 끓여놨어요. 어이구. 야, 이게. 아, 이뻐요, 이뻐. 나 이거 먹어도 돼요? 자. 자, 아이고, 이쁘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음식 장만해줘서 고맙다고 전해드려. 네. 그래. 자, 너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쁘다. 우리 소문이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더라도 평생 비부해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할머니 고기랑 같이. 뜨거워요. 조심해. 그거. 아, 맛있다. 오늘 설날이에요? 제사예요. 누가 주셨어요? 할머니 딸. 할머니 딸이면 니네 엄마? 내 엄마로 산 시간보다 할머니 딸로 산 시간이 훨씬 더 기니까 오늘은 할머니 딸로 하자. 내가 양보할게. 해줄까?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 먹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많이 먹어, 문영아. 어, 소문이 엄마. 아, 네. 전이 아직 따뜻해요. 소문이 들어온 먹이려고 다시 데폈지. 하나양이 먹어주니까 더 좋아. 같이 드세요, 어서. 그래. 이거 다 먹고 더 먹어. 감사합니다. 아유, 되게 예쁘다. 할머님이 더 예쁘세요. 응? 그 소문이하고 사귄 지 두 달 됐다면서? 어이구, 어이구. 아, 그렇게, 아, 죄송. 괜찮아. 자. 아, 그렇게나 됐죠, 예.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아, 맛있겠다. 크게 잘라. 아유! 한 네 번만 잘라, 대충 잘라. 네 번. 우와, 진짜. 아, 내 빼놓고 일할 기가. 아, 여기 앉아. 아니, 어떻게 알고 왔대? 아니,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건데. 오이 굽는 냄새가 막 이제 저까지 나더라. 개코 아니. 아, 참, 너 어떻게 됐어요? 권 대표 딸? 아, 뭐, 병원에 잘 있어. 뭐, 잘. 버텨주길 바라야지. 이겨낼 거예요. 자. 자. 어이구. 친구라. 아니. 아유. 나 마늘. 마늘. 알아서 먹어. 손이 없어. 하나야? 하나 그거 다 먹으려고? 괜찮겠어? 오. 어. 와. 아. 역시 입 크다. 어떠냐?
네 할미가 간만에 너 좋아하는 걸로다가 실력벌이 했대는데. 맛있어? 응, 할머니.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죽은 딸 끌어안고 사느라고 산손자 제대로 해 먹이지도 못하고 할머니가 많이 미안해. 아니야, 할머니. 할머니가 뭐가 미안해? 너 엄마는 천국서 알아서 잘 기다릴 텐데 우리 손자 잘 챙기다가 가서 만나면 될 것을. 자, 오이 많이 먹어. 맛있다. 술을 먹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맛있다. 미안해요. 철종이 형 사고 소식 듣고 바로 오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지원 나가고 바쁘단 얘기 들었어. 어떻게든 꼭 악기 소환해서 철쭉이 다시 만나야지. 어쨌든 정군이가 나 때문에 애썼다. 먼 걸음 했어. 아니 뭐 당연히 와야지. 그건 그건데 일단 누님이 시키는 대로 누님 팀한테는 아무 말 안 할 건데 누님도 잘 아시잖아요. 누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이대로 오래 못 버텨. 현장 못 뛴다고. 쉬어야 돼. 딴 사람 구하려다가 누님이 먼저 갈 수 있어. 잔소리 잔소리. 너나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잘 살아라. 뭐 앨범은 뭐 진짜로 내준대? 아니 나 무슨 앨범이야. 나 내일 첫 비행기 타고 그냥 갈 거야. 아유 난 네 덕분에 한결 개운해졌다. 고맙다 진짜. 비행기 타고 가려면 많이 먹어라. 아이고 국물 좀 더 줄까? 이 집은 우리 집 처음이지? 네. 안녕하세요. 아, 잘생겼다. 자, 일단 밥 먹자, 밥. 많이 들어요. 아, 할아버지 이거 맛있겠다. 할머니, 응? 드세요. 응, 응. 할아버지도. 큰 건 너 먹어. 어? 아, 우리 뭐 시켰나? 어,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사랑해! 뭘 이런 거 사왔어? 핫도그예요,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맛있더라고요. 생각나서 사와봤어요. 아니 우리끼만 보고 되나? 아 우리 시도가 예술이네. 우리도 이걸로 바꿀까 봐 업종을. 아 참, 그 익명의 후원자가 중진 씨 그 환경 피해 단체에다 100억이나 기부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해 그래? 아 누군지 몰라도 돈제라를 아주 지대로 했네. 아 저도 모르겠는데 참 세상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 이 세상에 좀 따뜻한 사람 많다. 아, 달 밝다. 어? 아, 휴가가 뭐 별거냐? 이렇게 시간 날 때 휴가 기분 내면서 맛난 거 먹고 그런 게 휴가지. 어? 이거 차. 잠깐만 소문아. 에?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응? 아, 아저씨가 이 고기 아무나 안 구워준다. 아씨, 이게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아, 먹고 싶은데. 이거 막혀. 아니 못하기 너한테 그런 기술이 다 있었어? 아, 저 말단 순경 때 네, 좀 구웠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들어가서 구워야 될 것 같아. 에이, 고르
술을 쳐요 누나. 자, 다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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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맛있게 드셨구나. 됐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식당도 없는 시골에서 이렇게 이게 얼마 만에 만찬이야. 응? 기가 막히다. 야,